자, 3강. 당연히 VS 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죠. 네, VS 코드. 근데 이거는 있을 거예요, 여러분. 네. 윈도우 키 누르고, 여기다가 뭐예요? VS 코드 했을 때,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?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, 안 되어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설치하시면 됩니다. 네, 설치하실 때 중간에 체크박스 여러 개가 나와 있고, 그거를 체크할지 말지 이제 물어보는 단계가 있는데, 거기서 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중간에 한 화면에서 체크박스를 많이 할 수 있는, 체크박스를 많이 나오는 그 단계가 나오는데 그때 체크를 다 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습니다. 됐습니다.